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정광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강의가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네이버 밴드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색소폰 학교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소통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한 가족으로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소폰을 하면서 꾸준히 연습해야 될 거 여러분들 뭘까요? 뭘까요? 다 아시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당깅, 뭐 롱턴, 스케일 뭐 연습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꾸준히 선생님 이것들은 계속 연습을 좀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롱턴 연습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롱턴 연습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요 넥 연습 좀 꼭 해주세요. 넥 연습이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스케일 연습을 해야겠죠. 스케일 연습을 하셔야 되고 스케일 연습이 끝났다 하면 도양 연습을 해주시고 도양 연습이 끝나고 연결 연습을 좀 해주신 다음에 텅깅 연습, 그 다음에 다이나믹 연습, 소리 연습. 와, 연습할 게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기본 연습의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주곡 이런 것들 이렇게 뭐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들이니까 요 정도는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 외에도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요 정도만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줘도 충분히 색소폰을 잘할 수 있다는 거. 많이 착각을 하시죠? 내가 색소폰을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기초 연습을 3시간을 연습한다는 기준 하에 2시간은 기초 연습을 하고 1시간을 공연습을 하셨던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시간 동안에 공연습을 2시간 동안 공연습을 하고 1시간 동안 기초 연습을 했던 분이 있어요. 누가 더 악기를 잘할까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기초 연습을 매일 2시간씩 하셨던 분이 훨씬 더 색소폰을 잘할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초 연습이 내가 지금 중급이고 고급인데 기초 연습을 안 해도 돼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그걸 해주려고 하고 그 연습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놓지 않고 계속 그 연습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연습. 그 다음에 공연습을 하면 그 곡이 점점 멋있어지고 점점 쉬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기초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떤 곡이든 그냥 그래요. 근데 기초 연습을 안 하고 곡만 계속 연습했던 분들은 매번 새로운 곡들이 항상 어려우실 거예요. 기초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하셨던 분들은 어떤 곡을 봐도 점점 악보가 쉬울 거고요. 일반 연주곡 같은 우리 가요나 이런 연주들 보면 쉽네. 그러면 다양한 애드립이나 더 여러 다양한 기교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기초 연습을 안 하고 계속 곡만 하셨던 분들이 그런 기초 연습을 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더 늦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은 분들을 봐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슬럼프에 빠졌거나 내가 왜 이렇게 색소폰을 못하지? 내가 뭐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할까? 할 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돌려보셔가지고 이것들 연습하라고 했지? 적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연습을 꾸준히 몇 개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한다면 지금보다 그때 잠깐 슬럼프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내가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결과가 나한테 올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연습을 하시고 꼭 내가 연습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연습을 정말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누르셨죠? 누르시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